이렇게 좋으시죠. 윤설하 자매님의 찬양. 아, 정말 색깔, 음색도 굉장히 다르고 하신데 네. 정말 아름답네요. 아,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지요? 네.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개척을 하셨어요. 네. 교회 이름도 좋네요. 사랑하는 교회? 네. 역시 교회 이름도 지으셨어요? 네. 아니,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는데도 정말 사랑을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저를 바라보면서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사랑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쉽지요, 그냥 이름이.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 진짜 하자. 잘하자. 예, 그런 마음을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 개척하실 때는 목사님의 그 가정의 아이들 위해서 개척하신 거라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욕심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사명을 느끼지만 다른 지역사회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저희 그냥 가정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어디 갔을 때 우리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좀 싫어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교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함께 섬기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정말 아이를 위해서 교회까지 개척하신 큰 엄마 목사님. 너무 사랑이 넘치네요. 아니, 누구나 다 그러시죠. 네. 그 쉽지는 않습니다. 아, 예.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가시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으실 테고요. 보람 있을 때도 있고요. 많이 힘드실 때도 있고요. 언제는 힘들고 언제는 또 보람 있고 기쁘시고 그런가요? 애들 야단칠 때가 제일 힘들죠. 야단 쳐놓고 나서 예, 아이들 힘들고 저도 힘들고 또 야단 쳤을 때도 보람 있고 그러면 좋은데 아니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하시면 저는 천국과 지옥을 하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네, 지옥 많이 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끼리 뭐가 좋은지 지들끼리 뭔가 잘 놀고 막 웃음소리 나면 정말 제가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죠. 결국은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지들끼리 잘하면 부모가 마음이 평화롭고. 네네네.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내가 좋으면 제가 저희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는 어떻게 잘 지내나요? 잘 지내요. 그래서 애들이 심심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 뭔가 그리워하거나 이러지도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매도 있고 형제도 있거든요. 그래. 또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이 녀석들이 정말 우애가 있는 거야, 어쩐 거야 잘 알 수 없는데 한 아이가 어디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찾아요, 자꾸. 아, 그래서 이렇게 정도를 쌓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집마다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쓸쓸하고 고독한 아이들보다 그래도 같은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한 형제, 자매로 남매로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엄청 행복한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좋은 점 많아요. 좋은 점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끔 오면 그럴 때 있어요. 누구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이렇게. 데리고 올라고. 데리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걔네 집에 가봤더니 가보니까 이렇게 밥상이 있는데 거기서 밥 먹고 또 놔두고 저녁에 또 먹는데요,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반 가정도 어려운 집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셔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제대로 보살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 그 반에도 몇 명씩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가서 보고 나서는 우리는 이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 보면서 이렇게 마음 쓰는 거 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따뜻하게 잘 크고 있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맡겨놓은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정상 맡겨는 낫지만 가끔 이렇게 연락하면서도 참 마음 편하게 연락을 못 하실 텐데 그러시죠. 부모님도, 그래서 이제 최대한도로 개별적인 일을 좀 안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뭐 어떤 복지나 그런 관점에서는 다 알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자꾸 물어보기에는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저를 봤을 때 저는 또 그게 또 감사한 것이 전부 다 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분들한테도 또
또 이거는 잘못됐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런데 그저 믿고 맡겨주시고 감사하다고만 얘기해주시고 아직은 그러는 상황이라서 근데 뵀을 때 뭔가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예, 조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한국 아동 청소년 그룹 홈 협의회 상임이사이세요. 아 실제로 이제 이런 맨 처음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협회에 뭐 상당한 위치에서 함께 돕고 격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당면 과제가 뭔지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또 뭔지 네. 한마디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네. 상당한 지위는 아니고요. 저희는 조그만 단체고 힘도 하나도 없는 곳인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주거하면서 거주하면서 키울 수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 유예 기간인데 3년 후가 되면은 저희들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 한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그러니까 문제가 요만큼 작아도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많은 점을 버려야 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함께 일해야 할 종사자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까이 오셔야 되는데 현재는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좋은 사회복지사들이 저희 그룹홈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처럼 무슨 뭐 지원이나 인건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좋아서 시작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제 뭐 급여 뭐 인건비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어떤 직업으로서도 접근을 하신 분들한테는 응당한 그치. 보수가 돼야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을 하는데 한 60% 내지 70% 정도의 어떤 처우밖에는 못 받으니까 정말 많이 준비한 분들이 애들 옆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당면하고 중요한 문제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커다란 양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보다 우리 그룹홈에 있는 분들은 단 두 명에서 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까지 제안서 작성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그치, 아니고 그치. 그러면서 작은 급여를 받아야 되고 365일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오늘 뭐 어떤 따로 예 없겠네요. 그렇죠 명절이니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시설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걸 또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힘들 때 아이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그분들한테 좀 더 나은 처우를 해드려서 많이 준비한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예, 뭔가 보이고 있어요. 출퇴근해야 된다는 것은 그 자기 집 아이들하고 거기 예,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룹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홈의 정체성이 흔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예. 이름만 그룹홈이지 홈은 아니네요.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은 이제 모든 공부 같은 거 다 중단했지만 기회가 생기면 이런 그룹홈 그러니까 부부형의 그룹홈 아니면 가족 중심의 그룹홈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가 약점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 작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네. 그게 그룹홈이 이름만 그룹홈이지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보육원이 그렇죠. 돼버리고 만다면 이건 아닌가 예. 아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제도적으로도 이건 좀 제거해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겠네요. 아,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두 명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겠다 그랬던 녀석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엉터리라서 그랬는지 한 녀석은 접었고 한 녀석은 아직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 대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고 나중에 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사님도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그 녀석이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직업인데 우리 목사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정말 제일 좋은 직업인 목사직을 우리 애들만이라도 해서 잘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 꿈입니다. 사실 목사 혹은 목자, 어린 양떼 키우는 사람이니까. 네. 그 다섯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아마 성령님의 은혜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 네. 저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룹홈 별빛 내리는 마을의 큰엄마. 정말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는 큰엄마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그 사랑과 기도로 키우는 아이들이니 그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갑자기 복지 문제가 이제 커져가다가 보니까 노인 복지로부터 시작해서 손대야 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버려진 아이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을 향한 이 복지 시스템과 제도, 지원, 정부에서 또 각계에서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신사랑 감사.